DTI 2011 제품과 G34 제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스틸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너폼.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구성이 되고요. 요게 가장 좀 전시가 어색하지 않아서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틀 프린스 팩토리의 리틀 프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맨 앞에 있는 존윅의 대표적인 권총이죠. G34 모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존윅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 권총을 꼽자면은 역시 이 뒤에 있는 DTI 2011 제품과 G34 제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란 택티컬이라는 심벌이 마킹되어 있습니다. 타란 택티컬은 미국의 유명한 커스텀 총기 회사죠. 그 회사에서 커스텀한 총기 두 종으로 존윅 영화를 촬영했는데 그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특유의 골드 바렐은 사람들의 뇌리에 상당히 인상적인 기억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요. 저 또한 좀 이런 좀 약간 올드한 디자인도 좋지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것도 전시를 해놓으시면 너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총기들을 나열한 이유는 바로 이 작은 키링의 크기를 가늠시켜드리기 위함인데요. 맨 앞에 보이시는 제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저희 리틀 프린스 팩토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리틀 프린스 팩토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맨 앞에 있는 G34는 이따 다음 코스로 자세히 리뷰를 드릴 거고요. 뒤에 있는 제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제품도 역시 알로이 엠파이어사 제품 위주로만 제가 한번 셀렉트를 해봤습니다. 알로이 엠파이어사 1대 3 비율입니다. 1대 3 축소 비율이란 실제 크기의 총을 1이라고 봤을 때이 제품은 3분의 1 크기로 줄인 제품이고요. 크기는 대략 7cm 정도 되네요. 하지만 풀메탈이고 사이드 스탑, 격발, 탄피 배출까지 모두 되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에 이어서 바로 최신입니다. 이제 발매한 제품이 바로 이 G34 존윅 영화에 맞춰서 발매한 제품이고요. 뒤에 있는 제품은 크기의 비율이 1대 2.05입니다. 실제 권총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콜트 제품. 넘으시죠? 아, 우드입니다. 우드 그림. 정말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레타. 그다음에 데저트 이글. 뒤에 있는 것도 글록입니다. 1.1대 2.05 비율의 글록입니다. 요거는 1대 3 글록 이 제품의 패키지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풀 패키지로 배송드리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DTI 2011 1대1 제품입니다. 크기는 대략 보니까 한 24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알 크기를 비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1대3 비율의 총알인데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죠. 지금 표현될 것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투톤 혼색 탄환입니다. 탄두가 약간 좀더 이렇게 브론즈 형식으로 돼서 탄피 부분은 골드, 뒤쪽에 공이 부분도 브론즈해서 상당히 디테일을 잘 구현해 놨습니다.
그럼 한번 1대 2.05 대 비율의 총알과 콜트 총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총알도 상당히 디테일이 훌륭하죠?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세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바로 DTI 2011의 실제 사이즈의 총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총알이고요. 물론 이 총알들도 저 리트 프린스에서 전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미타임입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 총알이면 안 되겠죠. 이 정도 크기인데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1대1 사이즈의 리볼버 총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시죠? 1대 2.5 글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도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요런 멋진 상자에 같이 발송을 드립니다. 이때 2.05 글록 탄창도 글록의 특유의 디자인 탄창을 그대로 구현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 버튼 슬라이드 스톱 그다음에 격발까지 뭐 훌륭합니다. 글록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쁘죠? 전시를 이렇게 1대3, 1대2, 1대1, 또 요글록까지 하시면은 거의 뭐 크기별로, 시리즈별로 다양하게 전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G34 모델의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1대3 글록의 홀스터인데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카이덱스 재질도 있었는데 현재 좀 생산이 중단된 상태고요. 1대 2.5 비율의 카이덱스 홀스터는 있습니다. 한번 이게 호환이 되나 해봤는데 됩니다. 멋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벨트에 껴도 되고 가방이나 이런데 이렇게 껴놓으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상당히 이쁘죠? 이것도 저 리틀 프린스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글록에도 삽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G34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자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통 기본 패키지가 탄창에 글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키링, 단색 총알 6발 이렇게 해서. 보통 이게 융인데요. 융은 가끔씩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융이 빠졌다고 뭐 융을 다시 해외에서 보내달라라는 건 조금 무리한 요청이시고요.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기본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 이게 총알들이 너무 작아서 보시면 이쁘죠? 열어보시면
육발에 키링, 다음에 스틸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이너폼,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구성이 되고요. 키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끼시고, 다음에 보시면 끝에 부분이 있죠? 동그란데 끼시고, 또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셔서 벤치 같은 걸로 들어가죠? 벤치 같은 걸로 연결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키링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시를 하실 때는 이런 투톤 혼색이죠. 윗부분에는 브론즈 색깔로 약간 더 진한 갈색, 밑에는 골드 색깔, 역시 뒤쪽 부분에도 가운데에 브론즈, 공이 부분은 브론즈와 골드로 색깔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이런 단색 탄환이죠. 전체 골드색입니다. 뒷부분의 공이 부분에 특별한 색분할은 없고요.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알 6발이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이제 6발 단위로 이렇게 혼색 탄알은 추가로 주문하실 수 있고, 탄창도 뭐 전부 풀 메탈이죠. 뒤에도 다란 테티컬의 마크가 있습니다. 탄창도 추가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역시 여기 있는 홀스터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스탠드는 조금 구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마크는 좀 틀릴 수 있는데요. 그나마 요게 가장 좀 전시가 어색하지 않아서요. 예, 요 제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 1:2.5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의 거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쉬운 대로 그래도 판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탄창에 몇 발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6발이 기본 제공된다고 했었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발, 6발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시하실 때도 이렇게 한두 발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탄창에 껴있는 총알을 전시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6발 다 껴놓은 상태에서 전시를 해놓고 오랫동안 전시하시면 이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에 좀 무리가 갑니다. 요거는 모든 제품 다 그렇고요. 실총에서도 총기 관리 방법에 따르면 그렇게 실제 총의 탄창도 이렇게 총알을 껴놓고 오랜 시간 놓고 있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발 들어갔지? 4발. 5발, 6발, 6발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조금 무리해서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몇 발까지 들어가나? 6, 7, 8,
아홉. 아홉. 열. 열 정도 되니까 좀 빡빡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11발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쯤 되니까 거의 맥시, 더 눌러지긴 하는데요. 이제 제가 망아질까봐 더못 넣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11번 정도 들어가니까 6발이 좀 가장 좋을 것 같고, 8발 정도 넣고 가지고 놀아도 좋으실 것 같고,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8발을 넣어볼까요? 두 발만 더 넣으면 되지. 하나, 넣었습니다. 드디어 그럼 이제 실제 탄피 배추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가장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발은 이렇게 당겨주시고 밀어주시면서 아마 장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종이에 당겨주시고 이제 슬라이드를 당겨주실 때이 걸쇠가 탄피의 뒷부분을 걸어서 밖으로 튕겨나와 주게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즐겁죠? 역시 탄피 배추 모델은. 멋있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고. 탄환부터 주어야 되는데 작아서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선 탄환부터 찾고 다시 동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탄환은 너무 조금해서 여유 있게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메인이죠? 탄피 배출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발 기본 제공 수량인 6발로 보여드릴게요. 3발, 4발, 5, 6, 탄환 장전, 탄창 삽입, 놀이쇠 1발, 장전, 탄피 배출, 발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발 남았네. 여섯. 자, 슬라이드 자동 스탑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좀 외관을 좀더 자세히 봐볼게요. 너무 이쁘죠? 정말 정교합니다. 보시면 정말 작아요. 실제로 화면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작고, 이 디테일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화면에서 크게 보여도 이런 디테일이 너무나 실제로 보기엔 작기 때문에 그 정교함이
상당히 좀 감탄스럽습니다. 당연히 탄창이 없을 때는, 총알이 없을 때는 슬라이드 스탑이 되고요. 여기도 워낙 작아서 글록의 특징이죠. 이렇게 방아쇠로 안전장치로 구현해 놓은 거 전부 잘 구현되어 있고요. 아, 이게 손가락이 들어가지가 않네. 새끼로 해서 이렇게 격발도 물론 됩니다. 뒷부분, 앞부분 너무 이쁘네요. 빈탄창을 한번 넣어볼까? 빈탄창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슬라이드 스탑이 됩니다. 탄창을 넣었을 경우에는. 릴리스 버튼으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분해 조립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대 2.5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릴리스 버튼이 있죠. 그래서 릴리스 버튼을 누르면 공이 양쪽을 눌러주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역시 릴리스 버튼이 있습니다. 뒤쪽과 이쪽을 완전히 양쪽으로 해서 동시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한쪽만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실총과 보시면 거의 같은 기믹과 시스템 그리고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해 조립이라던가 이런 슬라이드 분해도 다 똑같이 작동되게 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양쪽을 해주시고 눈을 내리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머지 똑같이 슬라이드 분해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분해 결합은 비록 슬라이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제조사에서 절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하시다가 혹은 특히 이 본체는 저도 몇 개는 조립을 해서 좀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런 콜트 같은 제품은 저도 이제 열어보고, 아, 뭔가 열다가 튀어나왔는데, 조립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많고, 이런 제품도 제가 그 이후에는 본체는 절대 좀 열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분해 조립을 실패할까 봐서요. 저도 나름 총기 분해 조립을 상당히 많이 해본 사람인데, 매번 시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제품에 대한 총기에 대한 구조와 분해 조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서 요새는 어떤 추가 강화 파츠를 달수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좀 이렇게 분해 조립 리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분해 조립하시다가 일어나실 수 있는 어떠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좀 에이스가 불가합니다. 해외 측에서도 이거를 총기를 만든 어떤 설계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해 조립 과정은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갑자기 스프링이 튀어나왔는데 이건 어디다 껴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공장의 본사의 설계 관리자 팀장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도 좀 어렵습니다. 되게 바쁘고 저도 지금까지 뭐 한두 번밖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보지 못하고 연락이 잘 닿지도 않아요. 주로 저는 이제 공장의 세일즈 판매자라든가 이렇게 공급처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급처도 그러한 전문 지식을
특히 어떤 특정한 부품에 대한 이런 조립이라든가 어떤 부품 공급은 정말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총이었습니다. 신제품이어서요. 여러 가지 기믹이라든가 성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주 강추드리는 이쁜 제품 글록 조닉 34 엠파이어 1대3 키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